자, 이번 시간에는 시몰 숫자에 대해서 한자어를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뜻이죠. 나무를 심는다. 나무모, 열시, 콩두, 마디촌입니다. 나무는 10년 계획으로 심고, 콩은 마디 단위로 심으니까 1년 단위로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을 숫자가 됩니다. 나무는 10년 단위로 심고, 콩은 1년 단위로 심는다. 결과적으로 나무는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콩은 1년 만에 수확하니까 1년 계획만 세우면 되겠죠. 세워서 심는다. 심을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역할 역이죠. 말씀은 엿볼여. 말을 엿보면서 번역한다. 연못해. 물을 엿볼 수 있다. 그 물을 엿볼 수 있으려면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장되어 있는 것을 소 단위로 봤을 때는 연못이죠. 그래서 연못택. 그 다음 손수변입니다. 손으로 엿보면서 가린다는 거죠. 손으로 엿보면서 가린다. 선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릴 택이 됩니다. 모실배, 보리수배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한자사랑의 2023년 해법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한다는 거죠. 99%가 풀이 가능합니다. 각불문, 설문해답 풀이법을 배제하고 말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적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